후쿠시마 7.3 지진 사망자 0명 일본 가옥내진의 비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어, 2월 13일 2038분에 일본 혼슈 동해안 북위 37.70도 동경 141.80도에서 진도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였습니다. 2월 14일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지진 규모를 7.1에서 7.3으로 수정하고 초점 깊이를 55km로 수정했으며 9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전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지만 지금까지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강한 지진의 중심이 후쿠시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011년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과 이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재난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누출 사고로 어 직결되었습니다그 당시에 그 2011년 말씀드린 겁니다. 저기 3월 3 11일, 3일 일그 동일본 대지진이요. 현재 일본 정부는 지진에 대한 어, 상황 대책실을 마련하고서 재난 상황에서 계속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은 현재 후쿠시마 제2 원전과 후쿠시마 제2 원전은 이 가시 내부에서 그 관측에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 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1년 2, 2월 13일 22시 17분 그 일본 일본 쓰나미 경보 센터는 쓰나미 정보를 공개했는데 그 이번에 지진 7.3이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있었지만 일본 해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받을 건 뭐냐면요. 아 어,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도 그 넓은 집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주택건축 및 이제 그 어떠한 그 집의 내진설계의그 어떤 같은 그 포메이션 같은 어떠한 어렌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첨단 기술이 이제 그 일본의 7.3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제로로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건축기준법은 건물의 내진 요구사항이 상대로 높습니다. 이 건축 중에서 이제 내진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서, 이제 건축을 지을 때 항상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본은 그 자체적인 내진 기술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건물 내진에 대한 어떠한 그 뭐라고 했습니다. 내년까지 기좀 기술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은 더 높아지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13일,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저녁에 발생했던 규모 74에 7.3의 강제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국민들의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이런 안정이 보장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이는 내진 기술, 내진 어, 테크놀로지의 내진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벽돌집이 거의 없고요. 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벼운 재료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진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등은 지진에 견디고 이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벼운 벽 재료로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건물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내진 구조 그다음에 그 내진 구조의 어떠한 그그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내진 구조의 기초와 건물이 완충 충 완충기 등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잘 분리되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및 충격 흡수 장치에 어떠한 설치를 잘함으로써 주택의 내진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건축기준법에 따르면 주거 및 건물의 내진 기준은 무너지지 않고 진도 6에서 7의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은 진도 7 이상의 강한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진도 7이면 되겠다 하 건데 참 어려운 기준이죠. 비즈니스 빌딩 및 기사 인구 밀집 지역은 무너지지 않고 진도 8의 지진을 어, 이겨내고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되며 수명은 100년을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일본에 살고 있는 집이 새 집이라면 새 집이라면 지진이 났을 때 작고 튼튼하고 어,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그,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일본 같은 경우라면은 집 안에 계시는 게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일본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도 유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집 안이 더 안전할 수, 밖에 보다 집 안이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아, 저기,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도 내진 설계가 중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 이런 내진 설계 때문에 결국엔 요번에 아, 한 명도 사망 사건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